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강호 독일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일본 축구팀의 승리와 함께 일본 팬들의 해외 언론들의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경기를 관람한 일본 관중들은 경기 종료 후 경기장 청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23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독일에 2-1 역전승을 거두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후에는 일본 서포터즈들이 해외 언론들의 집중 조명됐습니다. ESPN은 일본 관중들은 경기 후 경기장에 남아 수백 개의 파란색 쓰레기 봉투를 나눠 가지고는 좌석 아래 남겨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 경기에서는 자국팀 경기가 아님에도 경기 후 다른 관중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버려진 깃발 등을 치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SPN은 일본 팬들을 완벽한 손님이라고 칭했고 미국 폭스 스포츠도 일본 팬들의 행동을 두고 스포츠에서 최고의 전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2018년 영국 BBC는 일본 응원단이 청소하는 모습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축구 팬들의 매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축구 팬들은 일본과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끝난 뒤 좌석을 돌며 쓰레기를 미리 챙겨온 큰 봉투를 담으며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축구 전문 기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축구 문화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라면서 일본 사회의 중요한 면모 중 하나는 모든 걸 깔끔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스포츠 이벤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승전에서는 일본이 카타르에 1-3으로 완패한 후에도 대표팀이 라커룸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